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예, 연초에 예, 한 번씩 다니는데요.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예.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4인 가족이어야 된다 예, 4인 그러시거든요. 가족 맞아요. 근데 예. 지금 대주님부터 몇 년생이세요? 70년생요. 예. 70년생, 52. 선생님은? 74년생. 예. 74년생. 첫째는 몇 살이죠? 몇 년생이죠? 18살. 18살. 예. 예, 원숭이띠. 원숭이띠요. 네. 둘째는요? 12살, 5학년. 12살 예. 범띠요. 예. 근데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요. 예. 근데 선생님, 나 하나만 집에 황씨가 있어요. 황씨요? 네. 황씨는 없는데요. 할머니들까지 봐야 돼요. 예. 할머니 잘 성은 예, 보이시나요? 잘 모르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 예. 시댁 쪽으로 해서 황씨가 있다 그래요. 아, 그래. 네, 그렇다 보니 이 대주님이 참 예. 웃긴 게 뭐냐면은 고집직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예, 고집 있어요. 근데 예. 고집성이 없는 사람이 예. 아니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야 되는 사주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 듣기에도. 보니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 많이 양해를 해줘야 돼요. 예, 맞아요. 흔히 말해 정말 큰아들 기르는 것처럼 예.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보세요. 그 예. 다음에 애퇴하고 나한테 와요. 예. 이렇게 맞아요. 해주셔야 지나 두분 사이에 치그럭 뽀그럭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 대주님의 예.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문서에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남 밑에서 일하기보단 남 위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제가요. 아, 대주님의. 남편이? 무슨 예. 일 하세요? 남편 직장 생활해. 힘들다 소리 안 해요. 매일 힘들다고 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 남 밑에 밑에보단 있으면, 위에서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웃긴 게 위로 가려면은 내가 근데 재간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내가 내 장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상하게 안 돼요. 막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사업, 장사의 수는 선생님한테 오히려 더 크게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뭐 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장사해볼 생각 없어요? 뭐 직장인인데 이제 영업이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수당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니까 거의 뭐제 장사는 마찬가지죠. 그죠, 직장 예 영업이에요. 직장 소속인 것만 예 소속만 소속만 있다 치지만 해서 내가 한 만큼 할당형으로 가져가시는 거.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간이 사업이나 영업 쪽으로. 그게 맞아요, 선생님. 사업수는 오히려 선생님한테 더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예. 내년 들어가면서 선생님 괜찮아요. 근데 내년에 뭘 팔아요? 파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일종 금융 상품을 파는 금융 관련된 업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좀말 못해요. 예, 좀 특수직이라 예. 금융에 관계된 그런 근데 뭘 판대요? 뭘 팔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손님들이 그걸 사야지 선생님이 돈을 벌어요. 예, 뭐 그런 예, 업종입니다. 근데 웃긴 게 보통 그런 업종들은 선생님 단골들이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선생님은 오히려 신규가 더 많은데. 뭐 예, 이제 새로운 손님들도 있고 이제 매달 이제 새로운 손님 이제 고객들을 이제 저기에서 유지해야 되죠. 신규가 더 늘어요. 그러면서 웃긴 게 선생님도 내가 광고 홍보를 하기보다는 단골이 단골 데리고 와요. 신규가 신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내년 수준 들어가면서 내가 잎이 푸르스름 해질 무렵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서 대단히 바쁘실 거예요. 내년에는 좀 괜찮겠습니까, 네. 운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째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둘째요. 네. 둘째 뭐 하고 싶단 말안 해요? 그냥 뭐 초등학교니까 뭐 학원 다니는 거 말고는 뭐 근데 딱이 아이 예체능 하고 싶단 소리 안 해요? 예체능요. 아직은 뭐 어디에 그거를, 특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은. 눈을 안 떴나? 이 아이가 의외로 색채감도 있고요. 뭔가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잘할 수가 있는 아이거든요. 미술 같은 거 시켜볼 생각 없어요? 미술 그쪽으로 지가 더좀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취미가 적성이 그쪽으로 지가 막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보다는 저도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돈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길러주세요. 미리.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은 네. 진짜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쪽은. 네. 그럼 큰애는 뭐 어느 쪽으로 근데 하는 큰아이는요 지금 18이면 내년에 19 고3 되잖아요. 에, 에. 공부자가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공부해요? 예, 공부는 한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가 성적이잖아요. 에. 성적이 좋아요? 그냥 뭐애 남하고 따라가려고는 하죠. 예. 죄송해요. 나는 에. 그냥 에. 좀 뼈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에. 지가 하는 만큼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머니 그게 네. 있어요. 이 뭐랄까요? 공부에 대한 습관이 좀 안 좋거든요. 네. 어떻게 뭐 바꿔줘요?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네. 내가 집중해서 네.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흔히 말해 무당들이 네. 뭐 24시간 접신할 수 없는 네. 것처럼 네. 똑같잖아요. 공부하는 네. 학생들도 네. 조금은 편하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거에만 내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무조건 책을 봐야 돼. 뭐 해야 돼. 초점이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 차라리 초점이 맞아서 순간적으로 네. 집중을 해서 4시간이면 4시간, 아. 뭐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바짝 공부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도 남는 네. 거지 10시간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네. 다 그게 내 지식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 보니 네. 너무 지쳐요, 네. 아이가. 네. 그렇다 보니 내가 네. 본 실력이 안 나와요. 네. 그런 것만 조금 유념해서 네. 다듬어 주세요. 네. 그래놓고 나시면 굉장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남편하고 저하고는 입을 수는 없어요. 안 닿아요. 아니, 너무 요즘 들어가지고, 좀 부딪히는, 좀 삐끼는 거 잘 하거든요. 삐짐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요즘 부딪히는 게 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막 헤어질 생각은 없지만, 너무, 그래, 이별수 같은 게 들으면 자꾸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별수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봐봐, 잘못 생각하는 네. 거예요, 어머니. 이별수도 내가 헤어질 마음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 너무 싸우니까. 아까 그랬잖아, 어머니 네.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요. 네. 그냥 큰아들 기른다 생각하고 네. 삐지는 거 딱 보여. 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왜 삐졌어? 네. 이러고 맞아요. 손을 내밀어줄 거야.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 네. 요즘은 그러니까 나 삐졌어, 흥흥흥 네. 계속 그러는 겨. 네.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별수는 없어요. 다행히. 머리 아파. 오늘 손님들 다 머리 아파. 왜요? 머리 아파. 이별할 마음이 없는데 이별 수냐고 왜 물어봐. 아니, 다음에 또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그런 또 어떤 운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없어. 네. 없어. 없어. 이혼하고 와봐요. 내가 진짜 10억 줄게. 이거 이별하고 와봐. 아니 너무 많이 싸워서 제가 아까 선생님 아니 근데 기다려... 싸우는 거 치고 네. 선생님도 한 이불에서 잘 자. 예 뭐 좀 예, 자는 거는 예, 생활은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토닥토닥하니까. 그런데 예. 또 그게 예. 선생님 웃긴 게 모르겠어. 이게 두 분 중에 누가 변태인지 모르겠어요. 예. 토닥토닥하는 것도 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대. 둘 중 하나는. 아 그래요? 응. 선생님이 아니면 남편분이겠죠? 그래. 아 머리 아파 이 집도. 안돼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해서 두 분 사이 이별수가 따르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둘째 네. 어머니 현질 좀 해주세요. 아. 뒤 좀 밀어주세요. 아. 이 아이 진짜 네. 잘할 거예요. 아, 미술적으로요? 네. 아. 재능이 있어요. 아 미술적으로.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네. 상상력이 풍부해요. 상상력이요. 네. 아. 그 저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길을 이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안 그래도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이렇게 어린 네. 자손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급하니까 네. 말씀을 드린 아, 거예요. 예.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부의 습이 조금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차라리 그러세요. 야 차라리 쉴 때는 쉬어. 뭐 핸드폰 막 뺏고 그래요? 아니 뺏진 않는데 선생님 말처럼 오래는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능률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게 성적으로 안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예. 한 2시간 쉬고 3시간만 예. 해 예. 이러세요. 예. 그게 나아요.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능률적으로도 좋아요. 예. 이제 크게 나오는 말은 이랬고요. 뭐 궁금하셨던 네. 거 있으세요?
내년에 이제 제 하는 업이 좀잘 될런지 이제 재고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잘 예. 돌려. 예. 잘 팔거래, 선생님이. 아, 근데 그게 팔기만 하면 뭐 하냐. 이게 도장을 찍고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도장 많이 사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이나 사인이나 똑같은 거죠. 노인네들이 예. 봤을 때 이거 찍기까지도 조금은 고로웠다 치면 내년에 수월하게 찍어요. 아, 그리고 또 그래요. 예. 거기에서 그걸 유지를 해주거나 뭔가 소개를 해주거나 이런 것도 늘어나요. 걱정하지 말고 예. 내년에 충분히 길하게 다가오시니까 크게 예. 유념은 안 하셔도 되세요. 내년에 이사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저도 자꾸만 짚어보고 있거든요. 예. 이사 운은 이사운 없어요. 없어요? 아. 근데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 봐요. 예,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 이래 막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사 수가 안 집혀요. 그래서 내년에 뭘 풀어준다 하니, 그때 팔고 좀더큰 데로 가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동수가 그렇게 이사수가 확 집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가 봐. 파는 것도 덩어리가 있다 보니 요즘은 그렇다며요. 집을 내놓으면은 내놓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거래 자체가 빨리빨리 안 안 된다고. 되죠. 예전처럼 뭐 대출이 뭐 아파트면 70% 목표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흔히 말해 요즘에 집거지 딴 거지가 많대요. 맞습니다. 사놓고 나서 이게 팔아야지만 돈이 되는데 됐는데 그게 안안 되니까. 되니까. 근데 내년수에 마음은 있으시겠다만 이동수가 확연히 따른다 이 말을 제가 감히 못 드리겠어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은 있는데 그게 빨리 거래가 안될것 그냥 또 같거든요. 어머니네 집이 오히려 조금 비싼가 봐. 좀 비싸죠.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가 덩어리. 크대요. 그렇다 보니 이거를 거의 요즘은 한30% 대출 받는다 치고 70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훅하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보시는 게 낫죠. 좀 현실성 있는 부담이라 뜬구름 있는 남자가 그 말씀하시는 게다 맞는 것 같아요. 둘째도 예술, 미술 쪽으로 지가 관심을,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그쪽으로 지금 지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음색 좀딱 잘해요. 잘해요. 색감도 뛰어나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둘째는 미술 쪽으로 하는 게제 진로에는 네. 좋겠네요. 잘 보시네, 선생님. 아유, 아닙니다. 첫째에도 공부를 지금 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능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 능률만 좀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 그렇잖아요. 밥 든든히 먹고 체력이 있어야 시험도 잘 봐요. 피곤해 쩔어가지고 아무리 머리에 꽉찬 다음에 헷갈리기만 해요. 맞습니다. 다음에 잘 된다니까 정말 다행이네. 잠시만요.